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입니다. 무스님 지방선거와 뭔 관계?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있는 모든 불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의 살림살이를 어떤 분이 책임지고 있느냐는 걸 그냥 그 지역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인데 특별자치시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전국 동시선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뭐 대전광역시장 이래서 17명입니다. 17명을 뽑고 구시군장 그를 226명, 그리고 시도의원 872명, 구시군의원 2899명, 교육감 17명, 교육위원회 5명 해서 총 이번 지방의 선거 때는 4,125명을 뽑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대전광역시는 몇 분을 뽑느냐? 시장, 대전시장 한 분. 대전시가 구청이 5개니까 구청장 5명. 시의원 22명. 그리고 구의원 63명. 교육감 한 명, 이렇게 대전시에서 뽑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투표해야 됩니다. 시장한테 투표, 구청장 투표, 시의원 투표, 구의원 투표, 교육감 투표. 무조건 투표용지 5개 받아가지고 찍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시장은 누가 나와, 후보로 나왔나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개장시는 쉬운 얘기로 맞짱 뜨네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씨, 또 국민의힘 이장호 씨 두 분이 맞짱 뜹니다. 이걸 그 뭐 평 방송 용어로는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아요. 왜? 맞짱 뜬다면 싸운다는 얘기인데요. 선거는 보이지 않지만 피트 그냥 우리가 써서 해서 코피 한번 터져가지고 잘못 이거보다가 실질적인 코피는 안 터져도요 망가져요. 둘이 싸우면 코피 터지고 눈 멍들고 하는 것밖에 없지만은 선거 때는요 별거 다 칩니다. 부모, 자식, 아내, 뭐 이웃, 친구 별걸 다. 그러니까 맞짱 뜨는 게 피 터지는 것보다 더 그거 합니다. 그래서 세수임은 또 나누고 갔는데 두 분을 이렇게 해서 그냥 평심, 그 용어가 될지 모릅니다. 맞짱 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을 면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시장 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허태정 씨, 1965년 8월 17일 생입니다. 그래서, 밴디네요. 그리고 올해 58이 되겠습니다. 그냥 신수로 본다면 올해 운사가 수시 6일지라 인을 만나서 가히 공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니까 비가 농작물 있으면 때가 맞춰서 비가 내려주고요. 또 때를 맞춰서 걷어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봉황이 그 텃밭에 와서 봉황이 5마리 새끼를 낳는 현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세 자체가 개인이 70%고요. 근데 당원이 이상하리만큼 이쪽 지역이 대전인데 41%밖에 본인이 못 가져옵니다. 이상하래. 그래서 이분을 한번 지켜보고요.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이장훈 씨인데요. 1965년도 2월 10일 을사생 뱀띠입니다. 그래서 올해 58이 되겠습니다. 유공 타처지라고 합니다. 시장은 있고 느낌도 있지만 끝이
분명하지를 못해요. 뭔가가. 그리고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에서 어떤 미비했던 문제가 생각지 않게로 나와서 먹구름도 생길 수 있는 조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잘 피하지 않으면 본인의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 운입니다. 그래서 개인운은 60%고요. 그리고 당운이 44%니까 굉장히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대전은 두 분이 마땅치니까 아주 여러분들도 선택하기 쉬울 겁니다. 그럼 다음은 세종 특별자치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세종은 왜 광역시가 아니고 세종시가 아니고 특별자치시냐. 뭐 그 내막이 안에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시는 그 어떤 현상이 다른 데는 왜 그 광역구에는 구청장이라는 게 있죠. 구청이라는 게. 그리고 구의원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는요 시장 외에는 구청장이 없습니다. 그게 구로 나눠지지 않아요. 시장 단독으로 있는 그래서 특별자치시가 돼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장 시의원 20명, 구의원 없고요. 교육감 1명. 그러니까 세종특별시는 투표용지를 시장표 하나, 그 시의원 하나, 구의원 하나, 교육감 하나 이래 다른 지역은 5개씩을 받습니다만은 세종특별시는 투표용지를 3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종자치, 특별자치시에는 어떤 분이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두 분 나와서 맞짱뜨네요.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당 후보가 한 번, 두 분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는데, 그러면 개개인의 신상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오신 분은 이춘희 후보, 1955년 12월 6일 양띠입니다. 을미생 양띠로 올해 68이 되겠습니다. 초목불생지라고 얘기를 해서 구슬이 변해서 진주가 되고 돌이 변해서 황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농반이 입이 확 벌어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은 참 좋습니다. 운은 개인 운은 60%에 있고요. 당운을 이분은 또 많이 가집니다. 45%의 당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국민의힘에 나오신 최민호 씨 한번 보겠습니다. 1956년 10월 25일 병신생 원숭이띠가 되겠습니다. 올해 67이 되겠습니다. 불능 이행 유흥지의라고 얘기합니다. 꿈속에서 많은 이들을 안습니다. 꿈속에서 명예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근데 꿈 깨워보니까 꿈이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뜻밖의 어떤 공명도 얻을 수가 있는데 개인운이 50%, 관운이 40%, 당운이 46%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이 두 분 맞대결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유권자들도 꼭 투표하셔서 찍으셔서 본인이 생각하신 분은 찍어주셔서 굉장히 두 분 맞대결의 선후를 가려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나오신 분들 이 두 군데는 서로 맞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크게 생각하고 국회의원 선거 크게 생각하고 지방선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누가 나왔대 우리 시의 구의원이 누군지 그것도 구청장이 누군지 군수시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은 직접 그것을 참여하는 게 여러분 직접 정치에 참여합니다. 이분들이 만드는 조례가 뭐 그 가로등도 없던 데 설치하고 교량도 놓고 도로 확장도 쓰고 우리가 하는 보도블록도 갈아주고 꽃나무도 쓰고 도로 정비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든 이렇게 하고 종량제 처리는 이렇게 하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찍는 시의원, 구의원, 시장, 군수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직접 저희하고 피부가 와닿는 그러면 여러분 열일 지켜놓고 투표하셔야죠. 6월 1일 날은 여러분 모두가 꼭 투표에 참가해서 본인 안에 주어진 의무를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권리죠. 의무도 되고 권리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 내가 시장 하나를 창출했다 하는 보람과 긍지를 갖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